제104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104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게 이제 3항이 이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게 굉장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의 회의를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그래서 요 수식이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요거를 일반 법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일반 법관 또는 판사라고. 그래서 이 규정이 이렇게 헷갈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요렇게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그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게 빨리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딱 표시해가지고 요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에 대한 그 임명을 그 헌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추천회의 추천 거쳐 이렇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지 않은. 이거 어제 아까 살펴봤었죠? 그 헌법 111조 4항 헌법재판소장하고 구별이 된 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 대법원장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111조 4항은 그 488페이지에 비교 표시해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효숙 재판관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기억 안 해두시면 이게 틀리기 쉬워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죠. 국회의 동의로.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그 대법원장의 이제 기능이 굉장히 막강한데 그중에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14명의 그 대법관들이 있잖아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근데 나머지 13명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임명되는 과정에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 대법원장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 막강한 권한이 이제 요 헌법 이 규정에서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요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나왔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그 기억을 해두셔서 그래서 요거를 일반 법관 또는 판사라고 한다고. 그래서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쭉 그런 내용들을 그다음에 헌법 제10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중임할 수 없다. 자, 요거 중요해요.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어요. 헌재소장하고 달라요. 헌재소장은 임기는 6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그럼 대법관은 임기는 6년으로 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하고 비교하세요. 대법원장 권한이 막강하다니까. 자, 그다음에 사망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 자, 요거를 일반 법관 내지 판사라고 그랬죠.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기도 연임할 수 있다. 사항,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정년제 자체는 헌법 규정인 거죠. 정년제 자체. 근데 정년의 나이를 몇 살로 한가는 그거는 이제 법원 조직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년제 자체는 헌법사항이라는 거. 그게 또 이렇게 이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리고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죠. 10년. 그다음에 여기 이제 18년 법행인데 요 앞에 헌법은 이렇게 해두세요. 이게 이제 지문 그대로 가져오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요 헌법은으로 이렇게 채워두시고 헌법은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 맞는 지문. 그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과 일반 법관은 연임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법행이라든지 법원직, 여기는 이제 이렇게 법원 관련 조항을 까다롭게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원과 관련된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법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이제 법원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다시 보시면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선임 방법,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하죠? 6년. 중임금지.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70세.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는데 대법원장 재청이 있었죠? 그 다음에 6년 연임 가능. 70세. 일반 법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하고 10년 연임 가능. 여기선 65세. 자, 표로 한 번에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 그 다음에 법관의 정년제. 정년제 자체는 아까 보셨죠? 헌법에서 규정했죠? 근데 정년제의 차등, 그러니까 나이는 법원 조직법에서 따로 규정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정년제 자체는 헌법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헌법 규정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이중배상 금지균조, 헌법 29조. 이중배상 금지균조의 위헌 소지가 많다고 해서, 다른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 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없죠. 이건 헌법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헌법 규정이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어서, 뭐 이념상으로 있을지 몰라도, 다른 헌법 규정의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 선언을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효력상의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년제 자체는 헌법상으로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법원 조직법에서 나와 있는 걸쭉 기출 문제를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쭉 풀어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이 477페이지에 있는 판례라는 거죠. 법관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 조직법 45조 제4항이 다시 법관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종전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관의 정년 연령, 정년제 자체 말고 연령을 규정한 법률,
그런 위험 판단이 대상이 될수 있다. 정년제 자체하고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률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법관 정년제 자체 위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률은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요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없다가 틀린 거. 좋은 문제죠? 자, 그다음에 헌법 제10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신분 보장이요. 두텁게 보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장하는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파면하기 위해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여기 이제 견책인데,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자, 다시. 탄핵 근거의 형의 선고가 없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수 있다. 퇴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에만 퇴직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신분 보장을 두텁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헌법 조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보세요. 법관은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면 탄핵 근거에 의하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은 탄핵 또는 이제 요게 이제 그대로 질문인데 여기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16법행 기출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실현한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법행 이런 데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좀 까다롭게 지문을 구성해요. 그래서 신분 보장과 관련돼서 재판상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 현행헌법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파면, 아까 불리한 처분, 강제 퇴직의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파면 사유를 제한하는데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다. 자, 탄핵 금고 파면. 그다음에 불리한 처분. 징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3종. 그러니까 요건 이제 법원 조직법에 규정됐어요. 헌법상은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인데 법원 조직법에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파면과 해임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강제 퇴직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 퇴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 명령, 임명권자가 아까 대통령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판사의 강제 퇴직은 대법원장이 퇴직 명령. 판사가 그 임명권자가 대법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법관 징계법 제3조를 보시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을 세 종류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헌법 104조, 105조, 106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